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구독자분도 오셨습니다. 할게요. 네. 한번 빠져보세요.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 앉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네. 가까이 오지 말고.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불러주세요. 자, 삼천원 전원에 육천원 대궁전에 분 같은 열두나 신령이 많으시냐다. 다 들어서서 오늘은 들어서 실적에. 진짜 마음이 있잖아. 좀 불안함 생각이 들어. 세상은 살아가면서 나는 병원에 안 갈 줄 알았고. 맞아. 그지? 다 남들은 가도 나는 아니라 생각하고 살았어. 맞아. 그리고 건강 하나 자부하고 산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근데 너무 앞만 보고 왔고. 네. 옆도 뒤도 안 쳐다보고 산 사람이야. 그리고 안 산다고 생각했으면 신랑하고도 사실은 두 번은 안 살았다고 봐. 맞아요. 근데 자식이 있으니 그지?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살았잖아. 네, 맞아요. 근데 자식도 나노니 벌써 있잖아 세네 살이 지나고 나니까 지 맘대로 조금 막 좀 나댔어. 네. 그치? 14살이 되니 좀 무서웠어.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걱정스러웠어. 변했어요. 네. 그러면서 17, 18 그래도 힘든가 싶어도 그냥 넘어가줘서 고마웠어. 네, 맞아요. 그리고 학교도 내가 봤을 때는 두 번, 세 번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저냥 갔어.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네, 맞아요. 그러나 안 그러나. 네, 맞아요. 자, 그랬을 때 남들보다 아주 못 산 인생은 아니신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들어왔을까? 오냐오냐 2-3년 전서부터 하늘에서 내린 경고가 있었다 그러시는구나. 뭐가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구석이 있었는데 네가 조금 늑장을 부린 것도 있으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할아버지 걱정하지 말래. 병원 가 수술할 일 있지, 그지? 그런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일은 조금 넘어갔다 그러시는데 초기라 괜찮다 그러시는구나. 근데 지금 마음이 이러잖아. 병원을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아주 이름 나고 명이 나고 좋은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 뭐냐, 네가 마음 먹고 뜻 먹은데도 아주 나쁘지는 않으시다 그러시는구나. 아주 나쁘지는 않으시대. 그러시니까 마음 갈등을 하지 말으시고 마음을 청하라 그러시는 거. 내 마음 같아서는 서울의 사대문 안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어. 사대문 안에 있는 이유도 있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지만은 옆으로 네가 뭔가 모르게 집도 가깝고 뭐도 가깝고 좀 생각을 그런 생각도 많아. 그래 안 그래? 그런 형상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먹은 대로 병원 가서 수술 얼른 하래. 대신 있지 3-4월 5-6월 9-10월 되기 전에, 추석 되기 전에 얼른 해라. 사실은 지금 어떻다 어떻다 떠들면은 바로 가는 거야.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늦추면은 키우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네. 그렇게 하고 이사수에서는 이동수 변동수가 들어오기는 했어. 들어오기는 했는데 조금 자기가 병원 가는 운에 이사를 조금 자중을 했다고 나는 이렇게 봐. 원래는 가는 거였어, 그지? 네, 근데 맞아요. 뭔가 의논하고 공론해서 조금 조절을 해놨다 이렇게 봐야지. 네, 그러니까 네. 조절 잘한 거야. 네. 그리고 신랑도 성격은 만만찮은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냐 안 그러냐? 맞아요. 성격대로 네. 부딪혔으면 37에 이미 깨졌대. 맞아요. 그때쯤에도 깨졌는데 그때쯤에 그래도 자식이 있고 이런저런 생각에 네. 당신이 포기보다 이해심이 좀 있는 여자야.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생각이 좀 있대. 성질이 팍할 때는 하지만은 그래도 신랑을 많이 감싸 안아주고 덮어주는 성격도 많으시다 이런다. 자, 그러니까 직장은 다녀야 돼. 직장은 다녀야 되고 올해 수전에는 작년 올해는 병원 가는 운이야. 그러니까 얼른 치료를 받아라. 치료받으면 좋아질까요? 그게 가장 관건이잖아. 네. 치료받으면 좋아져. 그런데 관리 안 하면 할아버지가 한 번 더 들어갈 일이 또 생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네. 뭔가 모르게 네가 자극적인 음식을 좀 좋아했을 거다. 맞아요. 그래서 맵고 짠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자기는 내가 봤을 때는 자극적인 걸 좀 좋아해가지고 뭔가 몸에 조금 자극이 조금 있고 혈압도 조금 올라가는 형상이야 지금. 그리고 보기는 살이 안 쪄 보여도 약간 당의 기운도 조금 있다고 봐. 그러니까 네. 몸 관리를 지금부터는 3-4년 좀 조심해라. 앞으로도 쭉 조심해야 되지만 네. 3-4년 관리를 잘하면 3-40년 편하게 산다 이런다.
네. 어, 그렇게 하고. 30년? 어. 그러니까 3, 40년 편하게 살 것이다. 아. 걱정하지 마라. 네. 어, 이제 명땜 하는 거야. 원래는 어디 가서 물어보면 짧은 명이라 얘기를 하는데, 명땜 하는 거니까 명을 이어서 올해 이제 죽을 고비 한번 넘기는 거다 이런다. 근데 앞으로 3, 4년을 잘 고비를 넘기시거라 이런다. 또 한 가지, 혹시 무슨 계약할 거 있었어? 집이라든가 집 이사수 그런 거 말고 뭐를 하나 사둔다든가 무슨 계약건이 조금 있지 않았어? 작년에. 작년에 했어 계약? 안 했어요. 어, 그러니까 뭔가 계약건이 작년에 좀 운이 들어왔었어. 네. 들어왔었는데 그걸 조금 어, 내 건강을 먼저다 생각하고 놓친다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한 3, 4년 지나면은 알 일이 있다. 금방은 또 안 들어온다. 원래 작년이 아. 계약건 운이 조금 들어왔었다. 문서운이 네. 들어왔었다 이렇게 본대. 네. 집 살 뻔했어. 어, 그런데 네. 거기 3, 4년이라는 것은 정신 차려서 다시 연불 하자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 약간 힘이 들었었다. 어, 조금 그러니까 네. 지나치게 하는 건 내 몸이 더 죽을 일이니까 니까 네, 예, 자기가 살을 내니까 어어. 조금 생각도 해본 것이다 이런다. 어, 사면은 좀 남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네. 남는 것보다 내가 있잖아 조금 넘쳐가지고 내가 고민이 너무 많아서 어려움이 어려움 그 생각이 더 있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가지고 네. 그걸 안 했으니까 잘한 거다 이랬다. 아, 아직까지는 네. 때가 운은 들어왔어도 운이라고 다들 것 같으면 다 대박 로또 맞지 뭐하러 집에 이제 밖에 나와서 일하나 그지? 네. 그러니까. 어, 그 운은 잠깐 지나서 2, 3년 조금 지난 다음에 2, 3년은 건 작년, 올해, 내년까지만 조금 지나고 네. 후년이 되면 다시 운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런데도 어떻게 봤을 때 내가 쳐다보면 삼재팔란도 조금 걸려 있어. 그지? 그러니까 삼재는 조금 지나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아들었죠?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어, 자손이 아들을 낳았으면은 자기가 엄청 속속을 사람인데 딸을 하나나 둘이나 하나는 띄어버렸다. 이렇게 보면 돼. 어, 천하 없어도 네, 네, 맞아요. 둘도 셋도 아니고 하나는 띄어버렸다. 이렇게 네. 보면 되고, 네. 하나 있는 지지배가 조금 까다롭고 지 맘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 고집이 시고. 네. 그런데 뭔가 엄마한테 의논하고 공론하는 것 같아도 지 고집대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 맞아요. 결혼을 조금 늦게 하라는 수준인데, 내가 보기에는 남자를 그래도 직업적으로, 어, 자기 먹을 거를 집안, 그 집안이 좋지는 않아. 넉넉하게 뭐가 집안이 이렇게 돈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야.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렇지? 네, 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어, 이 남자애가 직업가는 있는 애고 네. 뭔가 그 일은 열심히 하는 애야. 어, 근데 네. 조금 술을 조금 마시는 것 같아. 어, 근데 술을 조금 자제를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 그래도 지가정 건사는 하는 애니까 하는 얘기 할아버지가 니 딸이나 걱정하래. 남의 아들 잡을 일을 지금 하는 거다 이러신다. 무슨 얘기인지 아, 알아들었어?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혼인을 조금 일찍 하게 되면 늦게 가라는 팔자가 일찍 하면 네. 중간에 이별살이 껴. 근데 딸이 지금 30은 안 넘었잖아. 30 이전에 30 이전에 어, 이혼수나 이별수가 35세 이전으로 조금 들어올 것 같아. 이럴 때는 좀 참고 살아라 그러고 네. 교육도 중요한 거야. 사주팔자도 중요하고 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어, 참작을 하고 난 나머지는 딸도 교육을 시켜야 되겠지. 시집에도 잘하라 그러고 남편한테 잘해야 되고 네. 근데 네.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조금 얄란 네. 성격이 있어서 맞아요. 그게 조금 문제다 이런다. 어? 네. 시집 직구하고 조금 트러블이 많이 날 우려가 많으시다. 그러니까 엄마가 네. 교육을 많이 시켜라 이랬다. 그리고 얘가 생리를 할 때 생리통이 아랫배가 조금 심할 거야. 네, 생리통 있어요. 어, 왜냐면은 누구나 여자는 조금씩 겪지만 얘가 조금 심하게 겪는다 이렇게 봐야 돼. 애기 놀 때 자식 내기 할 때 조금 하혈을 한다든가 조금 수술 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아. 어, 그러니까 어, 조금 이, 미리미리 약을 좀 먹이든지 조금 관리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둘이 네. 결혼을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나이가 엇비슷할 거야. 나이 차이가 많이 지지도 안 하고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엇비슷하니까 어, 안 산다 소리가 나올 우려도 많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 애기가 어, 우리 딸이 네. 어, 임신의 여부에 조금 흘러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봐. 그러니까 아, 어, 어, 그러니까 그런 몸 관리를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둘이 산다면은 네. 조금 혼인사를 풀고 조금 보냈으면 좋겠다. 딸 같은 경우 아랫배가 아프다는 얘기는 자궁에 조금 살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사주 속에서는 조금 늦게 하라는 결혼인데 어, 조금 일찍 했을 때는 자식 내의 문제가 오든지 조금 자기 몸이 신약이 고달프든지 주변과 조금 탈이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조금 자궁사를 풀어내고 가는 것도 괜찮다. 또 한 가지는 당신 내가 봤을 때는 직업적으로 군인이 되나 경찰이 되나 간호사가 되나 어, 약간 전문직을 가지라는 팔자인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 일 안 하고 살 줄 알았으면 그 일을 아마 네. 하고 살 것이야. 네, 그런데 맞아요. 내 딸이 나를 닮을 줄 또 몰랐어.
네. 그지? 돌고 돌아서. 네. 그 얘기는 네, 자기가 인생을 잘 살으면 자식도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산 사람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열심히 산 여자야. 헛짓거리 안 하고. 네, 그러니까 딸도 30만 넘어지면 잘 살아줄 거야. 근데 그전에가 조금 불안하니까 네. 뭐 무당집에서 맨날 돈 들여서 뭐 풀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니어도 딴 데를 가더라도 어쨌든 내 욕심 차리라면 여기로 오라 하겠지. 근데 이제 뭐 오란다고 강제로 오지는 안 하잖아. 근데 한 번은 조금 풀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결혼을 한다 그러면? 아니 안 해도 풀어주고 안 하고 가는 거야. 돼요? 근데 얘네 결혼할 거야. 아 진짜요? 할 마음이 지금 많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돼. 지금 올해 못하면 내년에는 결혼이 안 돼. 그럼 후년에 가서 한다 소리가 나와. 근데 지금 엄청 서두러. 지금 마음 같아서는 3, 4월에 급하기는 하지만 당장도 하고 싶어 얘네들은. 그러니까 3, 4월, 9월에 결혼을 한다 이 소리가 났는데 원래는 27에 했으면 좋겠는데 아 27? 할아버지가 당신 딸이 조금 문제기 아니 한다는 운이 들었다고 남자한테서 아. 그러니까 성격에서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가면 딸이 있잖아 조금 빨리 변덕이 심해 그래서 조금 변사를 놓을 우려도 있거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면 시키고도 싶어 일찍 가, 그 얘기는 일찍 가지만 거기다 탁 갖다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주 지랄 같은 성격을 좀 맡기고 싶은 생각도 좀 있어 니들이 알아서 책임져 좀 살아라 그런데 자식이란 건 맡긴다고 다 끝나는 것은 아니야 또 그 다음에 2차적인 문제가 또 돌아 사느니 못 사느니 어쩌고 저쩌고 떠들 거 아니나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래도 남자애가 괜찮은 것 같으대 아주 나쁘지는 않으시다 네. 직업적으로도 지 팔자 속으로 갔고 얘가 조금 지독한 데가 있대 남자애가 야무진 데가 좀 있다 네, 저희 딸하고 좀 반대다 야무진 데가 있어 네, 그러니까 네. 남자애는 잘 만났어 그러니까 남자가 우리 아들이라면은 큰일 났다 싶어 안 줘 그러니까 네. 딸은 시집을 보내든 안 보내든 한 번은 지 사주 속에서 풀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왜 그러시냐 자 둘러를 봤을 때에 이 집에 결혼 못해 죽은 영혼이 있을 것이야 자기네 시집 쪽에 모르겠어요. 아, 있다고 봐. 그 결혼해서 일찍 죽었던 애를 못 키우고 살았던 젊은 여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봐. 그 누나가 있는데 그 결혼하시고 나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일찍 갔다고. 결혼하고 갔어도 애를 다 못 키우고 가고 네. 원혼이 많다는 얘기야. 아, 시댁에. 그걸 보고 청춘기, 원혼기 그런 한이 맺힌 그런 조상이 자꾸 가다가다 얘한테 조금 씌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가다가다가 얘가 안 그럴 건데 화를 내고 신경질이 나고 뭔가 조금 울푹 하는 게 조금 한 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한 번은 얘를 풀고 넘어가는 것이 결혼해서 잘 살아준다.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수술 잘 하시고 수술 잘 될 거래. 내 마음에서도. 말년은 어때요? 말년 자기 시간 몇 시야? 그것만 얘기해서 봐. 저 4시요. 새벽. 새벽에 4시? 네. 인시로 봐야 되고. 사실은 있잖아 네. 말년에 일 하기가 싫어. 저는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면서 저 그러니까 일 하기 싫어. 돌아다니고 싶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늦게까지 하고 싶어 이래잖아. 네. 사실 자기는 말년에 일 하기 싫어. 네네. 여태까지 일했으니까. 어쨌든 일 하기 싫어. 네. 일하기 싫고 자원봉사 뭐 이런데 자원봉사 좋아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말년은 말년에 가서 걱정하래. 일단은 봤을 때는 네. 자기는 좀 한참은 이래. 앞으로 할아버지가 10년은 더 해야 되겠다. 이런가. 10년 더 그 얘기는 10년은 더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60은 아직 안 넘었잖아. 네. 50 한 7, 8세까지는 일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제가 지금 하는 일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일을 해. 딴 건 할 거 없어. 아 미용 쪽으로 바꿔볼라 했더니 그건 하지 원래 미용 관심 있었잖아. 네, 자기 쪽도 있어서 지금 그 공사 쪽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쪽 미용도 좋고 원래 애완견 쪽의 미용도 좋아한다 이렇게 보면 돼. 뭔가 자기 팔자 속에는 네. 조금 칼을 들은 형상이야. 그러면은 미용을 좋아하는 거고 조금 자르는 걸 좋아하고 네. 약간 칼을 쓰는 형상이 조금 있다고 봐. 그래서 내가 병원 일이라든가 약간 그 강한 쪽으로 조금 들어간다 네, 이렇게 네. 보는 거거든. 네. 근데 뒤늦게 미용을 배워서 뭐 할 건데 잘못하다가는 이 스트레스 합병이 걸리면 자원봉사로 갈 거잖아 예, 예. 그러면은 그걸로 자원봉사 해줄 수도 있지만은 예. 재미로 배우는 건 몰라도 직업으로는 아니야 지금 하는 일을 그냥 해라 나이가 있으니까 아니 나이를 떠나서 네네. 자원봉사로 간다면 이 일도 얼마든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자원봉사 할 수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새로이 배우지는 말래
왜냐하면 건강의 신호가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조금 들어오기 시작했어. 예. 그럼 2-3년을 잘 넘겨야 돼. 예. 뭐 잘못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 근데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예.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 하는 일도 스트레스 안 받지는 않아. 예. 그렇지만은 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하면은 예. 자기가 또 건강도 좋아질 수도 있어. 좋은 마음으로 해주면은. 그러니까 예. 새로운 걸 도전은 하지 마라 이랬다. 그 전에 조금 한번 해보기는 조금 해본 것 같아. 예. 이 머리 자르고 이거를. 예, 20살 때. 그러니까 조금 해본 것 같은데 네, 네, 네. 쉽게 포기를 해버렸어. 네, 네, 쉽게 맞아요. 포기를 했는데 네. 벌써 자기 운명이나 직업이 아니니까 초장에 포기를 했거든. 근데 늦지막게 다시 배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는 원래 도전하는 거나 사람들 상대하는 거나 이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야. 맞아요. 참 좋아하는 사람이고 밝은 성향이거든. 그래서 자기한테는 이런 일이 안 온다고 생각했어. 네. 근데 그래도 초기에 알았으니까 잘 넘어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이제 삼재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한 3년 지나면 네. 집사는 운도 들어있어. 집사는 운이 있어요? 아니, 문서운이 들어있다고 들어있으니까 그때 생각을 하시고 네. 딸내미는 조금 남자는 잘 만났는데 딸내미 팔자가 조금 요상한 팔자라 조금 변사를 놓을 수가 있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은 아예 늦게 보내든지 차라리 일찍 보내갖고 갖다 엮어버려. 엮는데 팔자 때문에 한번 시키라는 얘기야. 이해가 갔어요? 네네. 그거는 꼭 해 그러면. 네. 아 선생님 저 관상에서 저 이마가 내가 너무 넓어가지고 고민이거든요. 앞머리를 좀 내리고. 이마가 넓어서 그래도 속이 넓은 사람이야. 그래도 뭔가 그 공격적인 성격도 가끔 있어. 뭔가 욱 하는 성격이 네, 있기는 한데 네. 이마가 넓어가지고 그래도 네. 바깥에 일을 보고 사는 거고 태양을 보고 사는 거야. 그 관상에서 이마가 좁으면은 네. 당신 어둡고 컴컴한 속에 병실에 들어가서 못 나온다 이른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써 살 때가 돼서 열었는데 그걸 열을 덮을 생각을 하면은 병원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된대. 그냥 이 머리 스타일로 그냥 근데 살아도 돼요? 코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관상은 반듯한 사람이야. 되게 암 좋은데? 아니야, 아니야. 간상 반듯한 거야. 코도 그래요? 있잖아. 여기가 조금 낮지만은. 네, 콧망울, 아니, 콧망울이 낮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야. 근데 원어나 CEO가 못된 거지. 네. 그렇지만 콧망울을 보면은 네. 그래도 작게 작게라도 뭉쳐놓은 사람이지 다 빚지고 잘못되지는 않았어. 안 네, 그러나? 맞아요. 네, 맞아요. 뭉쳐놓은 사람이야. 작은 잔, 네, 종잣돈 네. 뭉쳐놓은 사람이다. 네. 이렇게 보면 돼. 네, 네. 그러니까 이마도 그렇고 눈, 코, 입 보면은 네. 야무진 사람이야. 그리고 관골도 앞으로 나왔잖아. 그럼 자기가 일을 해먹을 수 있는 사람.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갇혀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바깥으로 활동하는 사람. 자기가 운이 조금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조금 아픈 운이나 나쁜 운이 들어왔다 했잖아.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따라가려면 관상을 바꿔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네. 그러니까 있던 그대로 갈아야 된다. 그러면 당신이 바깥 세상에 빛을 보고 살 것이다. 근데 저 성형하고 싶었거든요. 하지 마. 어디 하고 싶어? 눈 밑에 너무 자갈자갈 해가지고. 아, 아니, 그 정도는 괜찮아. 아, 그래요? 코도 좀 세우고 싶고. 코는 이제 안 세워도 돼. 왜냐하면 지금 네.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네. 중말려 눈으로 들어가는데 네. 콧망울이 지금 엄청 이쁘게 잘생긴 뭉쳐있는 그런 재물이 뭉쳐있거든.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아니, 아니야. 더 이상 건드리지 마. 건드리려면 자기가 30대에 건드렸어야 돼. 아빠 저 그때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근데 그게 지나가 버렸거든. 초년, 중년, 말년인데 이게 저 자기 돈이 뭉쳐있는데 잠깐 이걸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마라 이랬다. 나는 웬만하면 성령을 하루주의로 많이 해요. 왜냐면 어린애들은 네. 환상을 바꾸면 운도 바뀌거든. 어? 네. 너무너무 이뻐 성령을 했다 그러면은 뭔가 순간에 어디가 뜨기도 하고 그치? 네. 잘났을 수도 네. 있어. 괜찮잖아. 네. 그런데 자기 나이 때 지금 바꿀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내가 그러잖아. 서른이라면 바꾸라 한다고. 근데 50이 넘었죠? 그럼 바꿀 필요 없어 지금. 50이 넘어도 정말 너무 아니고 들창고 돼지코 막 잘못됐잖아. 아니 그럼 바꿔야 돼. 에이, 근데 자기는 콧망울이 좋은 사람이야. 지금 그걸 건드리면은 네. 일 못하고 건강 깨치고 재물 나가고 애먹는다 이렇게 봐. 그냥 살아야 되겠네요. 그냥 살아야 아니라 아 이제 좋아지는군요. 아 좋아진다는 말이야. 그냥 살아야 그 나 나쁜데 그냥 같이 갑니까? 이제 좋아질라 하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 소리. 아 그런 거예요. 아 제가 그렇게 하고 자기가 좋아질려니까 병명도 그래도 네. 좋게 이쁘게 나온 거야. 잘못하면 아, 험한 소름 끼쳐. 그러니까 험한 소리 들을 수 있었는데 네, 그만하면 맞아요. 이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다. 아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내 맘처럼 안 되더라고. 나는 진짜 건강 잡아온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딸이나 조금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를 내년에 하고 싶대.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네. 내년 가면 지금 마음이 조금 덜하기는 해.
아, 아. 얘가 금방 실증을 좀 잘 내는 스타일이라. 그죠? 근데 덜하긴 한데, 네. 내년에 하려면은, 가을 기운으로, 이제 27운으로, 아까 뭐 다섯 이랬잖아. 네. 7운으로 해야 될 것이 7의 운이 들어왔거든. 둘이 동갑이니까. 그지? 네, 네. 아까 동갑이라고 네, 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곱 네. 운으로 한다면은, 네. 내년 가을 겨울로 하는 것이 좋다. 가을로 하는 게 좋아. 봄보다는. 아, 네. 그럼 가을로? 아, 나도. 떨쳐버리고 싶어요. 이제 내가 예전에는 늦게 갔으면 했는데 제가 너무 일찍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저 20대가 없거든요. 진짜 앞만 보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딸은 좀 저보다는 결혼식 처음부터 안 하고 살다가 했어? 저요? 아 처음에는 그치 한 달은 동거하고 살았지. 그리고 봐도 같은 말이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를 올리지 못하고 그쵸 맞아. 자기는 이 보면은 뭐가 처음부터 이렇게 결혼 막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야. 초년에 힘들고 뭔가 모르게 일을 나가도 아침에 힘들고 오히려 저녁에 맥이 빠질 것 같았지만 활기가 점점 올라가는 기운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제 중말년 운으로는 괜찮다고 봐. 지금 고비 올해만 잘 넘기소 이랜다. 아 소름 끼쳐. 아, 너무 소름 끼쳐요. 진짜 그거 맞추는지 몰랐거든요. 제가 솔직히 여기 전에도 몇 군데 봤었거든요. 근데 아픈 것도 못 맞추더라고요. 근데 그냥 어차피 제 사주 근데 아니야. 때문에. 뭔가 모르겠잖아. 이 틀림없이 이 집에 뭔 수술운이나 아픈 게 하나 있다고 봐. 소름 끼쳐. 진짜. 그리고 딸도 내잖아. 네. 3, 4세가 지난 후부터 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조금 좀 지 맘대로 좀 이래는 성격이 있어. 3, 4세 아기 때부터 벌써 자작자작 걷기부터 성질이 고집이 좀 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야. 13, 4세가 되면서부터 해갖고 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약간 이 스타일이거든. 그런데 학교도 뭔가 모르게 냈잖아. 더 잘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뭔가 모르게 많이 틀어졌고 마음이 힘이 들었을 것이야. 그렇지만 자기 전공을 살려서 갔으니 됐다고 네. 봐라 이른다. 뭔가 모르게 뭐가 재주가 있다고 궁굴 재주가 있다고 하는 얘기. 남자는 잘 만났다. 그런데 내 딸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나 얘하고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딸 얘기를 하고 들어왔으니까 네. 얼른 보내서 보내는데 팔자 땜 한번 하고 보내라 이랬다. 그러면 헤어진다 소리는 안 나올 거다. 아, 둘이 잘하고 살겠어. 남자애가 야무지네야. 아, 자기도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자기 성격을 케어해주는 애는 얘가 처음인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잘 만났으니까 이 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야. 얘 잘못했다 결혼 못한다 소리 나올 수 있어. 성질이 지랄 같고 별스러워서. 그러니까 얘를 조금 팔자댐 한번 시켜가지고 사주를 조금 풀어주라는 얘기야. 풀어주고 나면 둘이 그래도 자식 놓고 잘 산다 이렇게 보면 돼.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아,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딸 때문에 한번 오셔. 전화하셔도 돼. 문자 넣어도 돼. 봄 아니 가을쯤에 보내는 거죠? 가을쯤에. 잠깐만, 잠깐만. 끄고.